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나우 디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하여 북튜브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일곱 번째 교훈 3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이 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은 부자가 되는 10단계 중에서 5단계는 자기 통제의 힘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5단계 자신에게 먼저 지불해라. 자기 통제의 힘. 기요사키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다시 날려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수중에 넣고도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수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자마자 곧장 밖에 나가서 자가용을 구입하는 것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기요사키는 모든 단계 가운데 지금 이 단계를 익히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개인적인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라고 말하지요. 자부심이 낮고 경제적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해라 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저자는 비록 청구서는 가장 나중에 지불할지언정 금융적 지식을 활용해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저자는 소비자 대출을 좋아하지 않지요. 저자는 인구의 99%보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지만 그것을 갚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자 부채를 지불해 준다고 하지요. 이들은 임차인이지요. 따라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애초부터 빚을 지지 마라. 비록 청구서를 가장 나중에 지불할지라도 저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액수도 적은 청구서만 날아오게 만든다고 하지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라. 그런 다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라. 돈이 부족해지면 압력이 커지도록 밀버려 두고 저축이나 투자한 돈에 손을 대지는 마라. 재정적 압박 상태에서 당신의 금융 전재성을 발휘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낸 다음 청구서를 지불하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금융 지능도 높일 수 있다. 저자는 몇 번이고 재정적인 곤경에 빠졌을 때 저자 두뇌를 사용해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동시에 자산 부분에 있는 자산들을 굳건하게 방어해냈다고 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들은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자기 통제의 힘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자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금융 전재성을 발휘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6단계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10주년 특별한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투자 및 재테크 관련 책을 구입하여 공부를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